상부 위장관 계통은 소화관 또는 소화기 계통의 첫 번째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 인두 또는 목구멍, 식도 또는 밥줄, 위, 그리고 십이지장으로 구성됩니다. 상부 위장관 계통은 음식물이 입으로부터 식도를 통해 아래로 위안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위안에 음식물이 있게 되면 천천히 분쇄되거나 소화되기 시작합니다. 준비되면 음식물은 위 밑바닥의 구조를 통해 십이지장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음식물은 나머지 소화기 계통을 통해 이동합니다. 위내시경 검사는 여러분의 의사가 내시경을 사용하여 소화기 계통의 상부 부분을 검사하는 단순한 시술입니다. 내시경은 입을 통해 그 다음은 식도 안으로 통과하는 유연한 망원경으로서 의사가 검사하게끔 스크린에 사진을 보냅니다. 이 검사는 의사가 상부 복부 통증, 되풀이하여 발생하는 속쓰림, 소화불량 또는 삼키기 힘든 것과 같은 상부 소화기 계통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의 진단을 도와줍니다. 위장내시경 검사는 한나절 머물면서 수행하는 시술입니다. 위장내시경 검사에 앞서 6시간 동안 금식, 음식물이나 음료 하는 것이 중요하며 달리 지시가 없는 한 평상시 오전 약제를 물 한 모금과 함께 복용하십시오. 여러분이 깨어나면 담당 의사가 시술 이후 위내시경 검사에서 발견할 것에 대해 의논할 것입니다. 때때로 감염 치료가 요구되며 처방전을 받아 귀가할 수 있습니다. 생검 결과를 알기 위해서 일주일 후 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